안녕하세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는 편집이다 라고 말한 김정은 문화심리학자의 우리나라 최초 문화심리학자가 말하였습니다. 새로운 신년 다짐은 내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아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창조적이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사회는 우리 사회는 창조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창조적이게 될까요? 하지만 창조의 단어는 이미 틀렸습니다. 창조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현상인데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가 아니라 창조적이다, 무엇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창조적일까요? 바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생각이란 어디에선가 본 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있는 것을 편집하여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뉴스 취재와 편집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편집은 그 어느 때보다 편집이 중요한 시대가 지금 시대가 되었고요. 편집자가 권력이 가진 세상이 되었죠. 과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은 이 고릴라 실험을 했는데 사람은 관심 있는 것만 본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때 선택적 지각이란 인간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만 받아들인다. 자신에게 정작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적인 사람들은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 권력으로서 대학이 몰락하는데 창조적인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내 삶을 주체적으로 편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고 내 삶도 내가 편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맥락의 문제는 맥락적 사고의 이해는 당신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와 당신은 지난날 데이트를 몇 번 했습니까와 물어본 순서가 바뀌면 대답하는 방식도 바뀝니다. 맥락이 남의 이해 바뀌면 아주 힘듭니다. 새로운 맥락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지만 맥락이 바뀌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짜증은 심리적 과부하입니다. 행복하려면 어릴 때 하고 싶었던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누구나 외롭은 삶은 맥락을 바꾸며 외로움을 각오해야 한다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영화에 빈틈이 있어야 된다고 뉴스 취재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집을 해서 조금이라도 빈틈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친구와 싸움이 일어날 때 저도 친구의 빈틈에 대해 생각해보고 친구도 나의 빈틈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사이에 빈틈을 주어야겠습니다. 빈틈을 제가 어떻게 줄 거냐 하면 예를 들어 친구가 너 자꾸 이렇게 해서 싫었어 라고 하면 나는 너가 그렇게 해서 좋지 않았어. 그럼 너는 무엇이 좋지 않았니? 라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친구에게 빈틈을 주어 친구의 마음도 잘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내가 친구에게 따지기 전에
내가 친구였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나의 상황과 결합시켜 편집을 해서 상황의 맥락을 바꾸면 저는 조금 더 빈틈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